아파트 단지 진입로 앞을 1톤 화물차가 막고 서 있습니다. 입구 차단기는 내려와 있고 차 앞에는 삼각 고깔을 놨습니다. 다른 차량은 입구를 지날 수가 없습니다. 저도 입주민인데 왜 내가 내 집에 들어가는데 왜 주차를 못하게 하는지, 돈을 다 내고 있는데. 주차 갈등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. 지하주차장에 낮은 입구를 지날 수 없던 화물차들이 단지 안 통행로에 차를 대자 민원이 쏟아졌습니다. 안전 문제죠. 아이들이 통학길에 이제 지나다니잖아요. 통학길에도 안 좋잖아요. 탑차 주차장처럼. 결국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는 높이 2.3m를 넘는 차가 단지 안에 들어오는 걸 금지했습니다. 도보 10분 넘는 거리의 공영주차장에 차를 대도록 했습니다. 밤새도록 일하고 힘들어서 그 주차를 편한 데다 대야 될 거 아니고, 화물 일하는 사람들은 좀 하찮게 생각하는. 그나마 공영주차장 측도 탑차 주차를 막으면서 화물차주들은 오갈 데가 없어졌습니다. 주민 갈등은 풀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. JTBC 최승훈입니다.